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을 땅에 쏟아부어 야곱의 집에만 열두 아들을 주어서 방백을 삼아 이 지구 땅을 다 넘겨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달라고 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선택하여 주었사오니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요 주의 피로산 값이니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서 아단같이 버림받지 않고 모든 선지사도들 같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열매가 되게 오늘도 안식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에덴 동산부터 뱀은 대적하고 해방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였나이다. 많은 사람이 용에게 끌려가고 있나이다. 인간으로는 용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오늘도 마귀 용을 이기라고 다림질을 주었사오니 이 여호와의 책에 다림질에 기록한 연대 날짜를 따라서 이루신 아버지여,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사 자기를 이기고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마지막에 용을 잡는 백마용사가 되어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순회재단의 기둥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시간마다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인간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니 약속대로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식구들 불쌍히 주시고 주님은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계시니 오늘도 자비를 베푸시고 치료하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시디기야 왕에게 경고가 왔는데 변절자에 대한 형벌을 말씀한 것이 17장입니다. 변절됐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 예,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려 백향목 높은 가지를 치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려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두되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 있었더라. 그만 짚읍시다.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건을 진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살던 그때 2500년 전에 세계에는 북쪽의 독수리 한 마리, 아주 무서운 독수리, 또 칠절이 아니면 남쪽의 애굽의 독수리 또 한 마리 있고, 그 다음 이사야 46장 11절은 동방 독수리. 그렇게 지구는 비유로 말하면 독수리판입니다.
독수리의 전쟁, 그 바벨론 독수리, 애굽 독수리, 유다의 동방 독수리. 그럼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팔 네 개 불고 독수리가 하늘로 가면서 앞으로 화가 세 개 온다고 외쳤습니다. 그게 화를 일으키는 북방 오늘 현재 러시아는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 세의 왕이 독수리죠. 백조의 왕입니다. 몽골 땅에 가면은 독수리 사냥을 합니다. 독수리를 집에서 길러서 먹이를 주고 고기를 주고 독수리 사냥꾼이 독수리를 들고 나가서 그 몽골 넓은 땅에서 사냥을 해요. 토끼도 잡고 여우도 잡고 그 기가 참 기가 막혀요. 독수리 앞에서는 도망을 못 가요. 독수리가 더 빨라요. 그 두 발로 딱 집으니까요. 여우 새끼도 잡힙니다. 여우가 안 잡히려고 들어누워가지고 입을 딱 벌려도요. 독수리 발로 여우 입을 딱 잡으니까 죽더라고요. 아, 독수리 참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동방 독수리를 택해서 하늘 건세를 줘서 이 세상 독수리를 다 잡게 합니다. 그 바벨론 독수리는 애굽 독수리 잡아먹고 동방 독수리는 북방 독수리 잡아먹고 그 세 시대는 독수리같이 힘이 세고 높이 올라가고 날개가 힘이 있어야 14마 사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앞으로 바벨론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도 모르고 자기는 왕이라고 큰소리치고 하나님이 화난 줄도 모르고 고집을 부리다가 바벨론이 와서 눈알 빼가지고 예레미야 39장같이 왕자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부자들을 잡아가고 부자들이 모아놨던 재산을 뺏어가고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기록한 것은 바로 종말이요. 오늘이 종말이에요. 북방 독수리가 내려와요. 근데 75년도에 벌써 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남방 독수리 미국을 의지하고 살아요. 또 이나가 도움받아왔고 6.25 때도 지금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있어요. 그 북방에서는 김정은이, 김정일은 미군 철수하라. 왜 양키가 한국 땅에서 머무르냐, 빨리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 사실은 스가랴 1장에 74년도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포도가 소련에 가므로 이제 동방 독수리 시대인데 동방 독수리가 지금 전투에 감춰 있어요. 그 성경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라요. 그 하나님은 성경을 약속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십니다. 그래 택한 종은 성경 읽다가 성신이 와서 알려줍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이 기록했고 이루실 때도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69일에 기름 부음 받아 온다. 다니엘 9장 25절에 말씀했고 이사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는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예언했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안 믿어요. 근데 때가 되니 마태 1장에 천사가 왔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왔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신을 시켰어요. 그 한 가정에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누가 압니까? 누가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들어 가는데 사람들은 성경 들고도 오해와 착각을 일으키고 성경을 이루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다. 예수란 나사렛 사람이 헛소리하더니 이제 죽었으니 이제 우리 시대 됐다. 아니,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의 소문이 나오니까요. 세상이 복잡해요. 또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간 거 봤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 성경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오늘 독수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독수리 시대다. 그 무슨 독수리가 되어야 되느냐? 동방 독수리. 자, 찾아봐요. 이사야 46장. 10절에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고하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적 예언.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실천적인 거예요. 보여줘요. 종말을 보여줘. 그게 구약시대의 예언이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은 항상 현재 사건이에요. 언제 기록됐는지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사건. 이르기를 나의 모라기 설 것이니, 모라기 묵시여 묵시. 하나님은 아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모라기 설 것이니. 그래, 이사 11장에 7명이 모라기 신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세우고 또 보여주고 또 이루셔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적어요. 택한 자가 적단 말이죠.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 독수리가 14만 4천 명이에요. 동방 독수리, 구의사절단에 수륩바벨 단체인데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독수리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독수리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먼 나라에서, 예, 이사야가 지금 어디서 사느냐. 세메장막 서쪽 아시아 유대 나라에 큰 선지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네가 보는 이 독수리는 먼 데서 온다. 그렇게 유대 나라가 아니다. 포면적인 유대가 아니고 다른 유다가 있다. 먼 데 동방에 해뒀는데, 그래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야. 사람이다 했죠. 그래도 보여줄 때는 고레스예요. 파사, 동방 파사방 고레스. 이제 45장에 고레스가 나오는데, 근데 이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구의사 재단이요, 고레스 재단이. 그래 74년도 나와서 75년도 이겼어요. 은빛 십자가. 그런데 예, 내가 말하였은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 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이 선악과 질입니다. 폐역인데 우리 마음에는 자기가 모르는 신경질이 있어요. 폐역, 못된 성질이 있어요. 악질적이에요.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 즉 역사는 하나님 하셔. 택해놓고 성령을 보내서 돌같은 마음을 녹여서 은혜를 베풀어서 감동 감화시켜서 가깝게 해가지고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죠. 그 동방 독수리가 이제 24장에 뒤집어 풀 때에 동방 독수리가 있습니다. 24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독수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동방 독수리. 그런데 동방이 어디냐? 유다라 했거든요.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동방 독수리 노래인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각학을 사무실이로다. 불성각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이요. 선지국가요. 새시대를 이루는 시원산의 1번지입니다. 그 새시대에 갈 사람은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돼. 유다 땅. 지명에서 유다 땅입니다. 에서 땅이 아니고 유다 땅에서. 이 유다 땅이 해돋는 동방인데, 그래서 이제 변론에 가서 41장 2절에 보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누가 에덴 동산 누가 만들었느냐? 여호와가. 그 뱀이가 망가뜨렸는데 다시 예수님이 동방에서 에덴을 회복한다. 동방 사람 보낸다. 근데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8절 이하에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고 택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그래서 쭉 동방변론이 나가거든요. 그 뭐냐? 40년 세일 교호, 세일을 고하라. 동방 역사는 세일이다. 45장에 고레스가 나간다. 바벨론이 박살난다. 벨사살이 죽었다. 46장 1절에 벨과 너보는 구부러졌다. 47장에 바벨론은 티끌에 앉으라. 정부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동방 독수리가 최고고, 북방 독수리는 이사 10장 5절에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의 손에 분한이고, 남방 독수리는 검은 말, 경제권을 가진 자본주의 정권. 이렇게 이제 세상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방 바벨론 독수리가 아주 무서운 독수리인데 예루살렘을 세 번 잡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했어요. 근데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고 노예 살고 돌아와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연대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될 연대를 성경을 안 믿으니 변절이든 변절. 70년 안 믿으면 변절입니다. 믿으면 정조를 지켰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연대를 믿는 것이고 이 시대에 살면서도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의 세일, 70년 회복, 구이사 재단, 70일에, 세일에, 한일에, 7260일, 5개월, 정월 24일 안 믿으면은 변절이다. 변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를 끌고 가는데 법에 따라서, 예언의 법에 따라서 연대를 정하고 끌고 가는데 그걸 안 믿는다. 못 갑니다. 불신은 뭐 안 됩니다. 불신앙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은 연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 줄 때에 신명기 32장 7절에 너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잘 모르겠거든. 너 아비한테 물어보라. 연대에 물어보라. 사도행전 17장에 역사적으로 민족의 분포와 연대를 정하시고 세배장막은 아시아에 살아라. 저주받은 함해장막은 아프리카가 살아라. 야베장막은 유럽에 살아라. 민족의 분포도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빨리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느냐? 왜 지구가 자전, 공전하느냐? 왜 돌아가느냐? 성경 이루는 과정입니다. 열심히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도 일을 쉬지 않습니다. 계속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북방 독수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왔느냐? 유다가 기준이기 때문에 70년 만에 왔다. 그래서 1905년에서 70년이 되면은 1975년도 5월 15일 은빛 십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학계서그라서에 구의사 성전 지대 놓고 8개월 만에
학계에서 가라서로 순이 나왔다. 그 예표 시대는 64년 9.24에서 65년 5.15는 예표의 기호다. 그래서 서가라 3장에 대제사장 여호사는 예표고 순이란 사람이 나와서 자기 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렇게 성경이 짜여졌어요. 시간표가요. 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유대 대표 법인인데 자연인이 아니고 법적인 사람입니다. 유다를 대표하는 왕인데 예언대를 안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언대를 안 믿습니다. 예언서를 안 믿습니다. 세일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같이 눈이 빠져서 소련에 잡혀간 것이 아마 내년쯤 될 거예요. 잡혀갈 때는 절반 잡혀갑니다. 스가랴 14장에 유다가 절반 잡혀갑니다. 그 남은 사람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 70년 회복을 안 믿으면 잡혀갑니다. 이 법입니다. 법.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법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해요.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살고 싶어. 그게 양심이지. 살고 싶다. 그럼 성경대로 먹고 성경대로 복을 받아야 되지. 이 말씀을 먹고 소화가 되면은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썩을 몸도 변화를 시킵니다. 주 안에 있으면은 죽어도 부활이 오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변화체가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 시대 모델인데 그 시드기야 정권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나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나와야 된다. 그래서 KNC에서 나오라. WCC에서 나오라. 예, 땅의 소망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늘을 모릅니다. 땅의 것만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가?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잡아가지. 그래서 시드기야는 가만 안 되는데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예레미야 27장 같이 바벨론 정권에 머리 숙이고 세금 바치고 순종하면은 70년만 되면은 회복을 받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하면 이미 자기 형님 여호야김 때 다니엘 친구들이 바벨론 잡혀갔는데 자기가 또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창피스럽고 왕이 말이야 왕도도 못하고 식민지가 된다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인데 바벨론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폐역이라 선악과 질이란 말이죠. 아니 우상숭배 죄를 짓고도 매맞기가 싫어서 인본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깨를 부리느냐 안 통합니다. 안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겉면에서 왕이요. 바벨론을 항복하세요. 복종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아니야.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이미 잡혀갔거든. 두 번이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보고 미안해. 창피스러워. 그래서 못해. 나는 내대로 할 거야. 내대로 뭔데요? 난 애굽에 도움을 받을 거야 하고 이게 7절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탈선이에요. 이게 유다 정부의 탈선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도 한국 정부도 앞으로 선주가 되지만은 현 정부는 미국을 기대합니다. 미국 의뢰합니다. 왜?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미국을 의뢰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았는데 후보들이 이런 말 합니다. 경제 자유, 경제 민주화. 뭐 그 안철수 씨는 안전이고만 철수할게 철수도 안 하고 언제 한 거 모르겠지만 철수 안 해도 철 이름이 철수야요. 물러가야 돼. 가, 넌 집에 가. 안전이 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재인이거든. 그 사람도 가야 돼. 근데 이들이 뭘 주장하냐? 민주 경제야. 경제 민주화. 공산당 하자는 거요. 경제란 건 돈이거든.
민주는 똑같이 가져야 돼. 부자들 뺏어다가 같이 나눠 먹자. 그게 포퓰리즘이요. 민중민주, 민주주의. 민중이 민주주의다. 인민공화국이다, 인민공화국. 말은 좋지요. 부자도 돈 다 내놔. 가난비 같이 나누면 가난비 좋지요. 돈 없는데 부자도 뺏으면 좋잖아. 그게 소련의 국기가 낙하망치란 말이야. 낙하망치가 주인이요. 부자는 다 죽어버렸어. 낙하망치 맞아 죽었다니. 그게 40년 동안 1억 3천만이 죽었다고요. 러시아 땅에서. 중공 땅에서. 북한 땅에서. 이게 좋아요, 나빠요? 나쁜데 성경이 그렇게 했다, 이게.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막 칼 두고 나왔다. 8장에 합행을 지했다. 예? 땅 산물을 합행지다. 불탄 산이다. 멸망의 산이다. 쑥물이다. 악의 발전이다. 그 악이 이제 온 세계에 퍼진 거지, 거짓평하다. 그때 살 길은 하나님 인. 인 맞은 자만 남는다. 그게 동방독수리야. 동방독수리는 구의사재단에 몸을 바쳐야 돼. 구의사재단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럼 하늘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애굽의 사상은 자본주의인데 오늘 미국의 종주국입니다. 그 스가랴 1장에 6장에 끝났지만은 자 7절 봅시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자 1절에서 6절까지 독수리는 바벨론 독수리, 소련 독수리고 7절은 애굽 미국 독수리인데 그 포도나무가 이 유다가 말 시드기야 왕이 유다 교회가 그를 향하여 자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렸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자 나무는 땅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는 안 보이죠. 이게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위에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다 이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자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70년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두 번씩이나 말씀했는데 말씀 무시해버리고 나는 애굽을 좋아해. 애굽에 가서 도움 받아야 돼. 그래 애굽에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에 유다왕 아하스가 너 떨지 마라. 왜 나무가지가 흔들리느냐. 너 65년 믿고 징조를 구하고 너희 원수 아람 에브라임이 두 부지깽인데 65년에 망한다. 믿어? 안 믿어? 믿어지지 않아. 나는 내도록 방법이 있어. 뭔데? 나는 솔로몬 성전에 금이 많으니 한 바쁘게 싸가지고 소련에 보내면은 아수르 보내면은 아수르 우리 큰 형님이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우리 원수 아람나라 왕 느신을 목을 자를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하 11개하 16장 보면 역사에 기록됐어요. 좀 아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패요. 망한 거예요.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서 이사야 예언을 듣지 않고 고집부르다가 아수르에게 열지파가 완전히 잡혀간 거예요. 그 시드기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서 사는데 그게 싫어서 애굽에 도움을 구하다가 눈이 빠져서 잡혀갔어요. 포송돼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세 번째 잡아갔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세 마리인데 아직 동방 독수리는 고레스가 아직 안 나왔어요. 70대에 나오고 그 당시에 남방 북방 독수리가 두 마리가 버티는데 포도나무 유다 국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연대를 버리고 변질돼가지고 애굽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목적은 우상숭배죄를 회개하고
스룹바벨 단체를 일으켜서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할 목적인데, 이 아담 후손 아브라함의 씨들 유다 백성들이 대표 왕이 거역하는 거예요. 폐역해서. 그리고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길이 잘못됐는데 탈선했는데 반대로 가는데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바벨론 힘이 세다. 바벨론 정부가 유다 정부를 뒤집어엎는다. 죽인다.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을 말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막혔습니다.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주 유대나라 뿌리를 뽑아. 근데 창세기 49장 8절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유다는 형제 찬송이요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수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면 잡혀가고. 그러면 원수목을 잡을 때는 스룹바벨의 머리돌로 원수를 이긴다는 스가랴 4장 7절.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승리입니다. 근데 유다의 승리를 이루는 13만 4천 나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잡혀가고 죽고 포로되고 쫓겨나고 뭐 고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점에 가서 유다가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오는 거예요. 마귀는 강하고 우리는 약해서 수없이 짓밟히고 버림당하고 욕먹고 쫓겨나고 최후의 승리는 유다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 예수님과 뱀하고 싸워서 뱀이 머리가 상한다. 그것이 싸움의 목적이에요. 그 용을 잡아. 계시록 20장에 그 뱀이 머리가 잡았어요. 머리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천인안식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은 모두가 거울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거지평화 평화공전 훌초프에 58년 다섯째 나팔에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유다의 집에 스룹바벨인이 있는데 학계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돈을 따라가느냐, 경제를 따라가느냐, 경제를 따라가느냐.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붙였는데 이게 연대를 안 믿어요. 연대 안 믿어. 왕이 안 믿어. 불신앙이야. 그래서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망한다는 겁니다. 시드기야야, 너 예레미야 25장 70년 안 믿으면 망한다. 근데 다니엘 9장 보니 잡혀간 다니엘이는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레미야를 읽다가 연수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스가랴 1장 12절 구이사 재단 짓어놓고 학계의 스가랴를 읽다가 75년도 70년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불을 붙여서 지금 측량하고 있어요. 연수를 깨달았어요. 자, 2600년 전에 다니엘이가 연수를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도 70년 깨달았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성경은 한 사람만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 한 사람, 할례 언약, 노아 한 사람, 방주, 모세 한 사람, 율법, 예수님 한 분이 새 언약, 베드로 한 사람이 천국 열쇠,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한 사람,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계시록 한 사람이 받았어요. 인애자는 해석을 받았어요. 스룹바벨은 순이요.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믿어져요? 성경 믿으시냐고요? 보통 사람 아니다, 그냥. 이 성경 믿으면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예? 이 땅에 뭐 70억이 사는데요. 그 사람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남쪽 사람 무슨 짐승이요? 남방 짐승. 아, 이사야 30장. 남방 짐승. 북방 사람은? 북방 짐승. 동방은? 사람. 동방 사람. 동방 사람. 자, 1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한 따집니다. 에세에게 비유를 주고 물어보랍니다. 야, 독수리 알아? 독수리 두 말 아냐고? 오늘 묻습니다. 그 답을 하세요. 안다, 모른다? 안다. 독수리 비유를 안다.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왕과 이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여호야김, 요시아 집에 쫓아납니다.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의 께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이 왕족 중 하나가 요시아의 아들인데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긴의 삼촌 아잡입니다. 바벨론에 세웠어요. 시드기야를 네가 이 유다 나라 잠시 왕해라. 근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능한 자 다니엘 세 친구 똑똑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옮겨 갔어요. 잡아 갔어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유대 나라가 교만했어. 십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솔로몬 때부터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아담 해야도 하나님 선악과 법을 버렸어요. 노아 때도 방주법을 버렸어요. 버리면 죽습니다. 오늘 예언의 세일을 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언약을 지킨다. 이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따라오라. 지켜라.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딴 생각 품었어요. 나는 그 길 안 갑니다. 나는 에스겔 말 안 듣습니다. 나는 내도로 믿는 게 있습니다. 뭐야? 애굽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을 믿습니다. 나는 돈이 좋아요. 돈? 돈이 좋지. 그 사랑하면 안 되지. 돈은 하나님 이름에 써야 되지. 돈을 따라가면 넌 죽는다.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병력을 구했어요. 애굽의 왕이여 우리 도와주세요. 바벨론에 치러 옵니다.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래. 우리 한국도 6.25 때 유엔군이 왔지요. 자유중국은 대만으로 쫓겨났는데 유엔이 모여가지고 거수 가결했어요. 근데 소련이 반대해서 안 돼요. 소련이 반대해서 유엔군이 오지 못했어요. 1949년 12월 달 우리는 50년 6.25 같은 해요. 같은 해. 뭐 수십 년 아니고 1년이에요. 1년. 근데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느냐? 유엔군이 상임이사국이 다섯 나라인데 절대 건열적자. 이번에 우리 한국도 비상임이사국 들어갔어요. 16년 만에. 우리 한국도 대단합니다. 상임이사국은요 다섯 나라 더 가지 않아요. 딱 다섯 나라가 5대 강국이요. 근데 비상임이사국은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유엔에 가서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총장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도
유엔의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비, 아니 1비자 그 옆에서 보충, 보수로 말하면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50년도 자유중국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5대 강국인데 4대 강국. 1945년도 10월 24일날 유엔이 창설될 때 상임이사 국가나라가 다섯 나라예요. 미영불소 중공, 미영불소 중국,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소련 다섯 나라인데 중국이 쫓겨났어. 그 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내 천사 바람집이 계시록 해석받을 때는 내 나라고 그 계시록 성취될 때는 다섯 나라. 이사야 19장 18절 다섯 성읍. 에스겔 9장에 다섯 사람 살육하는 기계. 근데 중공이 그 정권을 잡고 유엔에다가 우리도 가입시켜주세요. 청원서를 내서 16번을 냈어요. 바꾸당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검정말이 안 돼. 왜 안 되는데 너는 살인 국가야. 너 장개새끼 죽였잖아. 너는 유엔에 올 수 없어. 근데 우리 재단에 나올 때 되니까 하나님이 야 여줘 여줘 해서 그래서 71년도 10월 1일 날 중공이 유엔에 들어와서 다시 다섯 나라 된 거야. 신기하지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알아들었어요? 이거 세상 학박사도 모르는 사실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가요. 성경이 이루는 과정이요. 근데 75년도에 이사야 7장, 8장, 36장, 7장에 의해서 중공이 소련에 잡혀갔어. 그 징조가 성탄절이요. 알아요? 그 이사야서가 굉장한 겁니다. 이 지구 종말에 재림주 오실 때 세계 정세를 세미장막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라요.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사명이요. 응? 그 이사야서 자세히 보면요. 모르면요. 재미없어요. 알면 재미있어요. 22장에 한국의 자유당 정권, 군사혁명, 유신 다 나와요. 응? 23장에 두로의 폐망, 두로의 멸망, 70년 지나도 두로는 돈만하러 그 24장에 뒤집어퍼 동방사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들어갔다 나왔다 끝나는 거예요. 응? 그 13억 큰 나라가 계시로 해석 줄렸고 응? 쫓겨 대만을 쫓겨내야 되고 응? 또 이사 7장 65년 이르기 위해서 응? 들어갔다가 또 잡혀가야 돼. 소련에 새 불 빠져 아람 에브라임 부지경이가 아수르가 잡아가잖아요. 응? 아수르가 잡아가. 그래서 이사야 7장 15절에 주님이 악을 제할 때 선을 택해 버터 꿀죠.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우리 유다 원수를 잡아가. 두 나라 중공과 북한을 잡아가. 다니엘 7장 7절에도 새 뿔이 빠져. 그 또 아수르도 우리나라 왔다 또 75년도 또 망해. 징조는 풍년이요. 이사 37장 36절에 그랬죠. 30절부터. 그게 공산국가는 대한민국에서 박살난다는 거죠. 법적으로. 가장 적은 유다가 원수목을 잡아서 창세기 49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는 성경을 못 깨달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와서 영혼구원도 육체구원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그가 시득이 안 돼요. 사자를 애굽에 보내요.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너 에스겔 17장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은 너 죽는다.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바벨론이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예? 왕 자격도 없는데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예언했어요. 시드기야야, 너 애굽의 도움을 받고 자유롭게 왕이 될라 그러느냐? 어림없다. 하나님이 너를 바벨론에 붙였는데, 죄를 짓는데, 너는 우상 숭배했는데, 회개 안 했는데, 그래서 에스겔 말 안 했다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원수에게 잡혀가 죽었어요. 지금도 이 에스겔 예언을 안 듣고 안 믿고 안 따라가면 시드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양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잡혀가느냐? 오늘 기독교 종말에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일을 안 따라가고 70년 연대 안 믿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준 것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에. 그럼 지금 무슨 시대냐? 에스겔 시대입니다. 70년이 왔는데 75년도에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제 기도에 서 있습니다. 그 우리는 믿으라고 계시록 강의실을 돌립니다. 도무지 안 듣습니다. 두문두문 가물에 콩나듯이 왔다가도 가버리고 안 오고. 그렇잖아요. 두문두문 돈 오긴 오지요. 와도 가버려. 남지 않고. 왜 그래? 안 믿어진다 이게. 그 지금은 우리 홀로 될 시대예요. 중앙기도 하나만. 근데 10일 할란나면요, 우리 한국의 남은 자가 다 돌아와. 절반 정도. 죽적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5개월 되면은 세계 알곡이 13월 아침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 나와서 초막절 지켜. 그 하나님이 세계에 씨를 뿌렸는데 2000년 동안 이제 타작마당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타작은 빨리 합니다. 씨 뿌리고 가꿀 때는 5개월 걸려, 5개월. 세상 농사도. 근데 타작은 한 달만 다 해버려. 그렇죠? 요즘도 기계가 좋아서요. 콤바인다 지나가면요. 그냥 나락에 다 비어지고, 금방 타작한다고요. 자,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대적은 바벨론이 대적이요.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애굽이, 남방 독수리, 남쪽의 독수리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에스겔 30장 21절에 애굽의 팔을 꺾었다. 팔을 두 개를 꺾었다. 그 팔이 없으니까, 팔이 꺾였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 그 미국은 우리를 못 도와줘. 왜? 하나님이 동방 독수리 보냈는데 그까지 그 뭐 남방 독수리 뭐 저울 든 거 뭐 힘씁니까? 첫 장어사가 더 강하지. 그래서 우리가 성가 부를 때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학계서나 누가 해도 해야 돼요. 근데 하필 농사 짓는 무식한 사람 보고 하락하니 참 답답하지. 근데 나 걱정이 많지만은요, 걱정하면 안 돼요. 왜?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당신이 도와준다고. 근데 진짜 해보니까 걱정이 돼요. 예? 앞에 탁탁 막히지요. 어? 사람 구실도 못하지요. 어? 인형도 못 받지요. 완전히 왕따가 되지요. 요즘은요, 저 철암 쪽에 석포 영동성 타고 내가 전에 거기 좀 있었는데 거기 좀 가서 한 몇 주일 동안 좀 하나님 받고 기도를 해볼까 그런 생각했는데 언제 가지 뭐 없어지거든 간 줄 아세요? 영주 쪽에 가가지고 봉화 철암 거기 참 좋아요. 산이 태백산맥 높아요. 나무도 좋고 물도 좋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연계 전쟁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들 몇 번 산에 들어가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막 단판 기도했다고요. 내가 세일이 일하면 하나님 벼락치세요. 벼락쳐. 그 벼락은 안 치더라고요. 그 예표 종교 벼락 안 치니까 순도 벼락은 안 칠 것 같아. 미리 보여줬거든요.
자,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여 끊을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시드기야가 대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선 시드기야 속에 선악과가 있다. 폐역이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폐역을 고쳐준다고 이사야 58장, 57장 했죠. 18절에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앞으로 수정통치 갈 사람 많습니다. 70년 안 믿고 연대 안 믿고 고집 부리면은 후삼년 빠집니다.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따지겠다. 너 왜 연대 안 믿었느냐? 아담이 선악과 범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시드기야 한 사람 잘못으로 전격들이 다 죽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더럽게 됐느냐? 뱀이가 들어왔어. 용이 들어왔어. 용을 섬기라고.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에덴의 뱀 한 마리가 6천년 따라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박살났지.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에 가르쳐요.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빼어난 산에 심대. 이게 수르바벨 역사예요. 순의 역사인데 70년 만에 회복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스라엘 높은 산이 모리아산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요. 이게 학계서에 있는 서가서 구이사야 머리돌 제단 순금 등대.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회복입니다. 자, 시드기야 정권은 썩어도 스룹바벨은 다시 온다. 총독이에요. 스룹바벨은 왕이라면 왕. 예? 총독. 그 요셉도 총독이요? 응? 아, 야곱의 아들 장자 요셉이 애굽에 가서 뭐 됐어요? 애굽 총독 되지. 총리 대신이지. 자,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높은 나무는 솔로몬 우상숭배 시드기야 정권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여러분 높아요 낮아요? 응? 말 못하지. 어떨 때는 높아졌다, 어떨 때는 낮아졌다가 덕축 낮축이야? 낮아진다는 건 지렁이를 가르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건세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낮아지는 낮은 나무. 그래서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이거 빛 좋은 개살구요. 내가 최고다. 난 다 됐다. 푸른 나무는 가짜야. 또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우리는 마른 나무와 같아. 별 볼 일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건세 주면 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 뭐하고? 말하고 이룬다. 말만 하고 가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 말하고 내 몰래로 도망가지. 하나님은 말씀하면 책임지고 이룬다는. 이 성경은 약속서, 계약서란 말이죠. 어디 가는 계약이요? 에덴 동산 가는 계약. 그럼 이 계약을 지켜야 되죠.
그 우리 순종하면 따라가면 돼. 주님이 앞에 가시니 따라가면 돼. 그 따라가는데 마귀 떼들이 막 자꾸 찔러. 찔러 총이야. 응?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바울사도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잘 안 나와. 환경이 좋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막 욕먹으면요 감사가 안 나와. 신경질만 나더라고. 그렇죠? 그게 악이야. 선, 악이 두 가지가 있어. 그만 접읍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이 지구촌에서 수르바벨 재단이 하나님의 사랑의 단체예요. 사랑받을 조건도 자격도 의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부어주는 거예요. 25장 성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니.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11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주셨나이다. 다른 이름은 없나이다. 오직 예수님 이름, 복된 이름, 복의 근원,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의도 없는데 무조건 아가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나이다. 사랑의 줄로 묶으셨나이다. 사랑의 밧부재로 싸서 우리를 주님이 메고 가시나이다. 시온산까지 가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원하신 아버지 앞에 주님이 첫 열매 되라고 피로선 말씀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썩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변화가 되셨고 우리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유다 왕 시드기야의 고집 불순종으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온 나라가 망하고 왕이 잡혀가서 죽고 가정이 망하고 엘리 가정같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수르바벨 강권 역사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영광을 돌렸나이다. 우리는 수르바벨 사명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시온산까지 보내주시옵소서. 11절에 손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매만에 몇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병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 불쌍히 내게 주시고 고쳐주시사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